안녕하세요,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파프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그런 스토리의 공포 게임이에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렛츠고. 응? 샤워를 하고 있었나봐, 주인공이. 아우, 개운하다. 역시 한여름에는 샤워지. 찬물에 냉수 마찰, 아이스 버킷을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 갑자기 불이 꺼졌어. 물은 끝이고요. 뭐지? 웬 화장실에 스탠드가 있죠? 이런 거 물 잘못 튀면 그냥 전구 나가는데? 이런 거 잘못하면 불 나는데? 핑크 비누? 뭐야? 무슨 욕실에 TV도 있어요. 여기서 뭐 살림 차리셨나 여기서? 원룸 아니야 원룸? 완전 원룸? 샤워실까지 돼 있는 완전 일체형 원룸? 잠겼어요? 오 마이 갓! 아 이게 문이 잠겼잖아 바깥에서. 누가 그런 거지?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겠는데? 핸드폰을 찾아라. 핸드폰이 어딨지? TV? 서랍? 없어. 아무데도 없는데? 노크했어요 누가 지금? 아무도 없는데? 뭔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셨나 본데요? 뭔가 기묘한 것을 좋아하시고 지구도 좋아했어. 어? 이생가봐. 귀엽게 생겼다. 쓰레기? 쓰레기도 좋아했어. 락을 좋아하셨고. 어허. 책장에 책이 너무 가지런하게 있으면 어색할까봐 일부러 흐트러뜨렸는데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보이죠? 네,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밑에 책 그렇고 여기 또 TV 있네. 저 주인장이 굉장히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나봐요. 샤워를 하면서 TV를 꼭 봐야 되는 성격이야. 나 그나저나 왜 문이 잠겼을까 아까는? 다 잠겼는데 문이? 이상하네. 문 열린다. 웬 의자 위에 조명이 있지? 뭐 뷰티 크리에이터신가요? 아님 탈모 있으신가? 이거 자외선 뭐 적외선으로 모발나게 하고 뭐 이런 거? 아, 이 주인장이 탈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뷰티는 아닌 것 같고, 뷰티는 조명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정면으로 붙여야 되는데 머리 위에 있는 걸로 봐서는 탈모가 좀 있었다. 쓰레기통이 열려 있는데, 스텐 쓰레기통. 뭐예요? 아, 집에 물이세요? 부실 공사예요. 핸드폰? 깜짝이야. 내 생각엔 나의 집에 누군가 있어. 뭐? 진짜? 핸드폰을 치는데 무슨 타자기 소리가 나죠? 아 이게 농담 아니라니까. 빨리 와 도와줘. 야 네 아파트에 무슨 강도가 든 것 같은데? 야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경찰. 내가 좀 확인하기 전까지는 경찰에 아직 연락은 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 같아요. 빨리 경찰에 미리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확인을 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얘기죠. 꼭 이럴 때만 뭔가 완벽히 하려고 그래. 평상시에는 덜렁덜렁 하시던 분들이. 의자가 책상에 아예 붙어버렸는데 이거? 못 빼겠는데 그죠? 의자가 못 빼는데 이거? 어쨌거나 저쨌거나 집에 물이세요 이거? 큰일 났네.
여전히 잠겨 있어. 오, 여기 침실인가 봐요. 침실에도 TV가 있어. 안 오는 거야? 오, 뭐야, 지나가, 뭐 지나가, 뭐 지나갔어, 뭐 지나갔어. 뭐 지나갔어. 졸로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젠장! 무슨 일이야 이게? 아, 빨리 집에 키를 찾아가지고 여기 나가야겠다. 집 키를 찾아라. 뭐야? 아니, 책이 이렇게 엎어졌는데 책이 그대로 있는데? 뭐지? 복사했나요? 컨트롤 C, 컨트롤 V? 어허. 어허. 잠깐만. 집 키가 어디 있더라? 나 이 집 처음. 어, 뭐야, 뭘 먹었는데? 어, 뭘 먹었어요? 나가야겠다 그럼. 빨리 점프. 잠깐만, 여기 나가는 길이. 오,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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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같은 핸드폰이잖아. 그러면 이 주인공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통신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죽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녹았다는 얘기야 지금. 죽었단 소리예요. 이 변기에 물은 아직도 새고 있네. 이 집은 방수부터 어떻게 좀 부실 시공을 좀 손봐야겠는데 이거. 좋아요. 나는 집길을 찾아야 돼. 집기가 어딨을까? 오, 오, 소리 봐, 소리 봐, 소리 봐, 소리 봐. 소리 봐, 소리 봐. 집기 어딨어, 집기 어딨어. 잠겼어, 여긴 또 왜 잠겼어? 여기 있나? 있는데 없는데? 아, 내 기억으로는, 아, 침실에 있대요. 좋아. 침실 여기잖아. 대기치고 있네 저 친구. 어, 침실 앞에 지키고 있어. 크리테. 어, 집게발이네 집게발. 어, 머리. 침실로 왔어요. 어, 키다 키. 점프. 키. 나이스, 집 키를 얻었어. 나가야겠다. 얼른 나가야겠어. 여기 이상. 오. 여기가 나가는 데구나. 좋았어. 탈출이다. 아. 음? 결국의 주인공은 괴물의 밥이 되었다. 그런 스토리의 하프, 짧은 인디 데모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